오래된 책인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남자들에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잘 아시죠? 로마인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꽤 오래됐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부록처럼 제가 그때 샀던 책이 남자들에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모처럼 읽다가 인텔리 남자는 왜 매력이 없나 이런 제목입니다. 인텔리겐차, 러시아 말입니다. 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식 계층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인텔리 남자는 왜 매력이 없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매력이 없는지 좀 정체를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인텔리 남자는 왜 매력이 없나? 나의 직업 때문인지 내 주위에 출몰하는 남자들의 거의 반수는 속칭 인텔리라고 불리는 남자들이다. 그런데 조금도 섹시하지 않은 남자들이다. 우선 그들의 첫째 특징은 속칭 지적인 직업에 종사한다. 대학 교수나 저널리스트나 아무튼 머리를 쓰는 직업이다. 이런 직업을 가진 남자가 모두 섹시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 중에도 물론 섹시한 남자들이 많다. 그런데 섹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인텔리의 두 번째 특징으로 육체적인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째 특징은 육체적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간다고 평해도 좋을 남자들이 많다. 괜찮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인텔리라 해도 체위가 향상되어서인지 옛날처럼 희멀건한 얼굴에 수제형은 드물어졌다. 그뿐인가? 옷 입는 취미도 나쁘지 않아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멋쟁이라 해도 좋겠다. 그런데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는 이런 사회적 지위의 육체, 그 다음은 당연히 경제력이 뒤따른다. 이 면에서도 이 인텔리들은 어느 선까지는 간다. 물론 이제 이분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주로 원고로 얘기를 했어요. 이 인텔리들의 경제적 그 상황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좋은 조건이 모였는데 어째서 매력이 없을까? 바로 이 점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다. 그래서 이 인텔리들의 네 번째 특징이면서 매력이 없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도통 모르겠다. 그들은 잡지나 신문에 갈겨대고 텔레비전에서 좀 말이 좀 험합니다. 짓거려 될 뿐만 아니라 요즘 부쩍 일고 있는 무슨 무슨 심포지엄 같은 데에서까지 마구 짓거려 대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써대고 또 짓거려 대든 간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해설하는 쪽에 열심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의 입버릇은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한마디다. 그러나 사실은 비학문적인 것을 언뜻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말할 뿐이다. 저도 이제 근래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인용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은 아무래도 좀 접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별볼일 없는 현상인 경우가 많다.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들었는데 만화를 그리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만화를 그리든 읽든 그건 그들 마음이니 인정하지만 그걸 해설하는 사람이 나는 싫다. 만화를 읽고 쓰는데 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적인 시점에서 정리하여 소위 지적이지 못한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반발심이 울컥 올라오게 되기 때문이다. 해설쟁이가 흔해지는 요즘의 현상이야말로
지적이지 못한 현상에 두드러진 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해설쟁이가 해대는 말을 들으면 어느 부분도 이거다 싶은 곳이 없다. 그들의 육체 또한 찌르면 과연 빨간 피가 흐를까 싶어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다섯째 특징, 매력 없는 첫 번째 특징은 수라장을 거쳐오지 않은 약함일까. 이 수라장은 우리 아수라장 이런 얘기하잖아요. 난장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역경이나 고생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 말로 제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늘상 머릿속에서만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진 인텔리는 상대방의 체험에 근거한 생각에 부딪히면 의외로 간단히 허점을 보인다. 정치든 외교든 경제세계도 좋다. 수라장은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이나 있다. 수라장을 거친 체험을 가진 사람은 배수의 진 속을 뚫고 나오는 괴로움도 쾌감도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인텔리는 잘 모른다는 그런 뜻이겠죠. 직접 읽고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피가 뛰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피가 뛸 때는 전신이 흔들리는 쾌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매력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머릿속에 든 것이나 욕모도 이런 종류의 건전한 욕망을 보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건전하고 자연스럽고 인간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다. 이분이 정의하는 매력이니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제목이 재미있어요. 인텔리 남자가 섹시하지 않은 것은 하찮은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나 잘 생각해내느냐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남자들에게서 수컷, 싱글코트를 했습니다. 수컷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인텔리 남자의 그 매력이 없는 포인트는 조그만 야심밖에 없다는 점이다. 욕망은 있으나 그것이 콩할 만한 크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 정치가가 뭐라고 부추기면 창피할 정도로 홀랑 넘어간다. 실업계 어느 유인이 접대해 준다면 기생보다 먼저 뛰어가는 판이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들 여자는 남자들을 존경하고 싶어 근질근질해 있다. 남자들이여,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